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강한 목회사역 노하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메간커피 고지승 대표의 특별한 경영 신앙관을 들어봤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총회가 WEA 대회 적극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외신대가 2015년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굿TV가 전국 곳곳에서 선한 사역을 진행하는 회원교회를 모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움과 나눔, 그리고 자금을 지향하며 창립된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 목회 현장 속 신학의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학이 실천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목회적 시도를 하고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희망찬 교회 양민철 목사는 교회 근처의 구리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화문 광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천막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양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신자의 양심으로 반응했을 뿐이지 우리가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교회 개척 학교 숲과 안디옥 미션을 설립해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광야에 던져졌을 때 저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그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그냥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봤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는 교회 개척을 시작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자리도 우리에게는 개척의 현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때론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고급 품질의 커피로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가 되는 기업 메간커피 고지승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유나미 기자입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신선한 원두의 깊고 풍부한 맛은 커피를 맛보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향긋한 커피처럼 메간커피의 경영 노하우에는 특유의 부드러움이 녹아 있습니다. 23년 무용을 전공한 고지승 대표만의 여성스러운 감수성이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달란트를 갖고요. 새로운 커피 브랜드 메간커피를 창출시켰습니다. 모방하고 따라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할 만한 메간커피 맛의 비밀은 바로 로스팅 기구에 있습니다. 고 대표는 지난해 국내 최초 특허 기술을 활용한 커피 제조 기술로 신창조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로스팅 기구 표면에 특수한 나노 티타늄을 침투시켜 로스팅 시간을 줄이면서 원두를 태우지 않고 맛과 향은 극대화시킨 PST 기술입니다. 로스팅 기구부터 원두를 담는 그릇과 티스푼 하나까지 티타늄으로 만들어 커피 맛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이 기술은 고 대표의 부친인 필로스 고종호 회장의 특허 기술입니다. 미국 중소기업 성공 신화로 불리는 필로스는 나노 티타늄 열처리 기술로 조리기구, 자동차, 항공산업 등 철이 사용되는 곳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대째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PST 특허 기술이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통해서 필로스가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 또한 메간커피도 PST 특허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롭게 커피 브랜드가 탄생시켰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부모님의 기도로 고 대표는 기업 경영에 자신의 신앙관을 녹여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란 이름 필로스처럼 선교 기업을 꿈꾸는 고 대표는 최고급 품질의 커피로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가 되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총회가 15일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훈 총회장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WEA 세계 지도자 대회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대표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에 모이게 된다며 한국교회 위상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는 또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입장을 전달하는 기독인 천만 서명 운동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동성애 이슬람과 같은 기독교 정서에 반하는 정책들이 입법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아성 여의도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015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선 석사 81명, 박사 12명, 목회학 연구과정 4명 등 총 9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정인찬 총장은 졸업생들이 참된 복음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변질된 교회와 사회를 바로잡아 변화의 역사를 쓰길 기원했습니다. 권태진, 최강욱, 박철규 목사에게 명예박사 학위도 수여했습니다. 목회와 인재 양성에 헌신하고 교단 연합과 일치운동, 세계 복음화에 끼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권력자나 부자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권 목사는 또 졸업생들이 인본이나 물량주의를 버리고 성경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교회 개척 성공과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건강한 교회 운동에 앞장설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교회 제도는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알리고 한국교회 재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오륜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개척교회와 중소형교회 천여 곳이 회원교회로 등록했습니다. 구TV의 회원이 되면 교회들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한 사역들을 구TV와 뉴스 미션을 통해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러 교회들과 연대해 사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TV는 회원교회들의 교회 운영 컨설팅과 미디어 교육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TV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회 소식을 전해줄 교회 기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자는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교회는 전화문의 또는 구TV와 뉴스미션 홈페이지에서 등록카드를 다운받아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친분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회가 가정을 보듬는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천신대 정재원 교수는 교회가 바른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잘못된 사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4월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한국교회 현안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1,400명의 예비후보에게 전달되는 질의서는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권,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 부활절 연합예배가 내달 27일 오후 3시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란 주제로 열리는 예배는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이 설교자로 나섭니다. 감리교 전용재 감독회장이 대표 대회장으로 7개 교단 총회장들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목사고시 서류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인성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연합회는 인성검사를 통해 목사 후보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